몇 가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또 우주의 다른 지적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무엇일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체를 모르잖아요. 더큰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천체들입니다. 아직도 뭐 블랙홀이라든가 중소자별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통할까? 블랙홀 내부에서도 그런 것이 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정도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게 우주의 탄생서부터 또 가까이는 이제 별과 행성의 탄생까지 모르는 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딱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딱한 가지의 미스터리를 말씀드리다기보다는 예, 그런 그 우리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에 아직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답을 해야 된다. 예,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주의 최대의 미스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뭐 아까 좀 전에 그 질문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제가 답변드렸던 거가 우주를 알기 전에 본인을 뭔지 아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굉장히 뭐 멀리 멀리 크고 지구상에 있는 본인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긴 뇌가 적당히 이제 일을 하고 그런 건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주를 아는 것보다. 우주는 너무 멀어서 앞으로 저 말고도 또는 저희 같은 세대의 과학자 말고도 몇십 세대 인류가 존재하느냐 우주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본인에 대한 거는 본인의 제 생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주에 대한 저 자신한테, 한량한 저한테 스스로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주에 대한 의문점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그걸 해결하라는 기대는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그제 수명을 다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에요, 사실은. 암흑 에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대부분의 우주론 하는 그다음에 관측을 하는 분들은 모든 분이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세는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75%는 암흑 에너지다. 그리고 아마도 이론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들었다가 버렸던 폐기했던 우주상수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 우주상수의 퍼즐은 좀 오래된 퍼즐이에요. 근데 많은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주상수의 퍼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우주상수는 0이다, 없다라고 쉽게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그나마 잘안 됐지만, 막상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우주에너지의 75%라는. 근데 이거를 질문을 어디서 과학적인 해답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아무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아마 과학적 질문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봐도 우주에서 우주라는 것, 우주 전체는 더 크고요. 우리 은하만 봐도 10에 11승계 별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신비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확률적으로 너무나 희귀한 사태라. 아까 앞에 질문과 똑같이 만약에 외계인이 되게 많다면 오케이, 너무 그 쉬워요. 근데 별이 만들어지는데 행성계는 당연히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많은 행성계 중에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외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이 정말 존재하느냐. 지금 제 천문학이 굉장히 많은 걸 성취해 왔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블랙홀의 사진까지 찍었죠.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중력파도 검출을 했죠. 그리고 블랙홀이 충돌할 때 만드는 중력파,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할 때 만드는 중력파도 검출을 했고 뭐 등등등 이제 천문학의 많은 중요한 예측들이 최근에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외계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차세대 천문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다면 외계 생명이 정말 존재하느냐,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외계 생명은 지구의 생명과 비해서 얼마나 같고 혹은 얼마나 다를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현상의 우주적인 보편성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미래 학문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우주의 첫 순간,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 물이 어떻게 유기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정말 알고 싶은데 아직 확실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는 아무래도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의 존재,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겠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없다면 은하의 분포와 우주의 가속팽창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 두 물질과 에너지의 이제 정체를 밝혀내는 분이 앞으로 나오신다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으로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노벨상도 당연히 받겠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고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기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21세기 천문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사실은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 암흑에너지는 암흑물질은 그래도 정체가 일부가 밝혀졌거든요. 근데 암흑에너지는 그러한 특성만 알려져 있고 이 정체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정체라고 예상되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 사이에 맞지 않는 서로 어긋나는 모순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오리무중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아마 제일 큰 난제는 우주에 있는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어야만 이제 우주의 팽창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우주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어려운 점들,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급팽창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큰 규모로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생명이 탄생하는 거겠죠. 네. 지금 지구에 어떻게 생명체가 이렇게 발달을 할 수 있을까를 사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상상은 있지만 우리가 모르거든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이게 굉장히 많은 지식의 팽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뭐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했을까 이거를 뭐 다윈의 진화론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는 굉장히 지구 중심적인 편협적인 그 생물학의 이론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전 학문이 다 동원돼야 하는 복합학문입니다. 종합학문. 일부 이제 의견, 그 상상, 뭐 단순한 상상은 아니지만 지구에 이 생명체가 오게 된 것은 화성에서부터 화성 충돌에 의해 튕겨져 나온 그러한 암석에서부터 지구가 그 암석을 갖게 되어서 생명체가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주에 정말로 어떻게 생명체들이 있는지 우주 공간에 어떻게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암흑에너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의 발견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니까. 수조원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알려고. 뭐 다크에너지 카메라, 다크에너지 서베이, 뭐 다크에너지 심지어 우주망원경까지.
수천억 원이 아니고 수조 원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넌센스라면 저희 팀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주론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정체를 밝히는 일이 아무래도 가장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대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끄집어내는 분한테는 무조건 노벨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는 알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이제 일단은 특히 이제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암흑에너지의 물리적인 성질을 측정하는 일에 전 세계 학자들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아, 그거는 아마도 이번 강연에서 이제 마지막 강연 정도에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사실은 그 양자라는 물질하고 아까 진공을 말씀드렸는데 그 진공이 나타내주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수상대론이고 하나는 일반상대론이고. 근데 특수상대론과 물질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일반상대론과 물질과의 관계는 아직도 모르고, 사실은 촉근이론이 대두가 됐지만은 그게 별로 성공적인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상대론과 물질을 결합하는 새로운 어떤 사상, 구조, 논리, 아마 그게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는 우리 자연계에 지금 힘이 네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강한 핵력과 작한 핵력, 그리고 전자기력은 이미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중력에 대한 실체를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 중력의 실체하는 힘인지 아니면 기본 힘인지조차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촉근이론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데,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중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양자중력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표준 우주, 표준 모형, 표준 우주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준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너무나 멋지지만 이 표준적인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암흑 우주입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암흑 에너지의 성분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20년, 30년 이상 우리 물리학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주의 존재 그 자체, 이게 무슨 얘기냐, 뚱딴지가 얘기냐 할지도 모르지만은 현대 물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체를 만드는 우주의 존재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렇다고 뭐 이게 절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우주 상수 문제, 뭐 이제 그런 문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약간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우주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의 우리한테는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